얘들아, 얘들아, 여섯 마리입니다. 한 열 마리 남짓은 조카들이 가져갔고요. 저는 여섯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카들한테 간 거는 아마 명이 좀 짧겠죠?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까지는 이렇게 신문지 깔아주고요. 1주, 2주, 그 다음에 걷어버릴 거고요. 신문지 걷으면 그 아래는 여기 보면 이렇게 십자로 된 망이 깔려 있습니다. 저 전등 아래는 온도계를 놨을 때 한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추운 놈은 저기 가서 졸이고 있고 더운 놈은 약간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럽니다. 물은 저번에 자동물 급수 만든 거에다 놓고요. 앞에는 혹시 빠질까봐 좁게 해놨습니다.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약국에서 파는 동물용 항생제 약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한 번은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병아리 때는. 그리고 여기에는 100ml 파이프로 모이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신문지 걷을 때 저기 프라이팬 망가진 거에다가 부어놓은 모이통도 치워버리고 이제 얘네들은 요걸 이용을 해야 되겠죠. 한 2, 3주에 걸쳐서 온도를 조금씩 줄여주면 지들이 이제 적응을 합니다. 색깔은 다 알록달록 예쁠 것 같은데요. 저는 희한한 게 어떻게 까만 병아리가 나왔는가. 참 미스테리입니다. 희한하네요. 까만 닭은 없는데 희한하네. 아무튼 여섯 마리가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까만 거 바로 앞에 있는 애가 제일 늦게 태어나서 아직까지 좀 찌질해 보이는데 금방 좋아질 겁니다. 이제 잠시 뒤에 날개에 벌써 이제 깃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금방 커요 병아리는. 요즘 병아리 사료에는 항생제가 섞여져 있습니다. 약성분이. 병아리 사료 넣고 어미 사료를 줬습니다. 알아서 먹겠죠? 얘들아, 놀랐나 봅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 맨 온도계 앞에 있는 하얀 색깔이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머리에 딱 모이칸처럼 해병대처럼 중간에만 딱 까만 색깔 무늬가 있습니다. 네, 요게 육축입니다. 좀 멀리서 이렇게 요게 육축이고요. 다음에는 병아리가 아닌 다른 거를 한번 제가 부화를 시켜서 한번 길들여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